음악은 나에게 소중한 인연을 주셨고 또 우리 가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알려줬고 그런 면에서 음악은 저에게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니 왠지 더 들뜨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공주에 왔네. 공주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 그러니까 이 역사가 깊은 만큼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은 거거든. 특히나 이제 원도심을 가보면은 그 도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아마 깊이 있는 걸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좋아, 좋아. 오케이. 산과 물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금학동에서 시작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제민천은 공주 원도심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 얘 너무 귀엽다. 그치? 가방 들고 있고 그 많은 캐릭터 중에 기타든 곰이네? 공주의 상징이 곰이잖아. 곰에다가 교복을 입혀놓은 거지. 그리고 원래 공주 하면은 또 교육도시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인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학교 갈 때가 되면 이쪽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숙을 많이 했었대.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숙 마을인 것 같아. 하숙하는 정도 되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인기 캡이 최고의. 그럼 여기 있잖아. 와, 멋지다. 그걸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거네. 고향을 떠나온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하숙마을. 이제는 그때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물 나올 판인데? 이거 다 살아있어, 지금. 이거 물 부으면 여기 나올지도 몰라. 이게 원래 딱, 아 이거 맞다. 이게 딱 접 딱 종주를 하잖아. 자 다음 자 이러면서 했잖아 이거. 등목하며 웃던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보니까 중학교 자취할 때 모습이 딱 이랬네. 언니가 나보고 국수를 끓여 먹으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국수를 끓였어. 처음으로 물 끓은 다음에 국수를 벗지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를 다 하나를 다 벗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은 다 사라지고 국수 막 이게 점점 불른 거야. 거의 먹지도 못했지. 언니한테 혼났지. 그 국수 다 먹었다고. 자, 오늘도 공정 캠핑을 위해 전통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언제 와도 참 정겹네요. 여기가 진짜 유구한 전통 있는 시장이야. 1937년이니까 그때 시장이 처음 문을 열었다는 거야. 와, 굉장히 오래됐지? 굉장히 오래된 거네. 정말 오래된 시장이고 지금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시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게 보기도 되게 뿌듯하고 좋네. 우리 고향도 아닌데 괜히 좋네. 산성시장엔 유독 많이 보이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바로 떡집인데요. 사장님. 네. 여기 네. 산성시장에 네. 왜 이렇게 떡집이 많아요? 잘 되는 게 많지요. 주로 뭐 사가요? 오면은? 인절미 사가요. 인절미는 공주가 고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절미가 고향이 어디 있어요? 아, 있지요. 나라 임금님이 피난 오셔서 네.
이 인절미를 해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공주애가 인절미 고양이. 맛있어서 절미로다. 절미. 절미로구나. 인절미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사장님께서 자부심 느낄 만하네요. 본격적인 캠핑을 위해 공주시 사곡면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조금 특별한 캠핑장이 있다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저도 음악 좋아하는데 이런 데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전국에 많은 캠핑장이 있지만은 또 중장년들이 우리 통기타와 청바지와 생맥주 문화를 가진 그런 추억과 낭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한번 놀자고 제가 이제 폐교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꾸며봤죠. 최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야, 공주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통기타와 음악 그리고 낭만을 사랑하는 촌장님이 직접 만들고 가꾼 곳이랍니다. 매주 통기타 라이브 공연도 열린대요. 바람길님이 평소 통기타 연주를 즐겨 하시는 건 알았지만 캠핑까지 이런 곳으로 올 줄이야. 오늘은 음악이 함께하는 캠핑인 건가요? 아, 마침 오늘 함께할 손님도 도착했나 봅니다.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어. 항상 똑같네. 자,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바람길님 대학 후배 김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 안정임입니다. 여섯 줄 안에서는 도키타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만나서 지금 한 4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도 인연이 됐고 거기에서 제일 멋있는 바람길님이죠. 저희가 캠핑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좋아하긴 하고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가서 뭐 의지해서 같이 캠핑하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핑 초보라 뭐 장비 같은 건 없어서 챙겨온 건 없지만 예, 제가 좋아하는 예, 동기타를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김님이랑 좀 재밌게 놀아볼까 하고 예전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러려고 예, 악보도 많이 챙겨오고 예, 기타도 챙겨왔습니다. 이게 오늘 잠자리요? 아유, 저희들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그 부부간에 재수 씨하고 부부간에 전우회를 살려줄게요. 아, 우리 이제 1인용 싱글에서 자는 사람들이라. 묶어놓은겨? 아이고, 왜 묶였어? 푸는 것도 몰라. 아니, 뭐 푸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바닥을. 우리가 앞이야, 우리가. 이거 뭐부터 까는 거예요? 아, 오늘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뭐 결국 바람길님이 나섰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뭐 오늘 뭐 날아가면은 뭐 내 몸이 날아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폴대 가져와 봐요. 폴대는 알아듣겠어? 뭐? 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요건 이제 리치폴이라고 네. 지붕 구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좀 내부 공간을 넓게 할 때 쓰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에 이렇게 넣는데 탁 걸려야 되는데 왜 이거 먼저 해야 되냐면 다 걸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서 안 걸려. 추울 때는 커봤자 실내가 안 데펴져. 더 추워. 그렇죠. 이게 3인용인데 두 사람 있으면 네. 전우회가 싹 트지. 아니 근데 우리는 1인용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큰 걸 갖고 오시고 무게 나가게. 우여곡절 끝에 텐트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텐트 치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아유, 저기 저희 때문에 형이 많이 했지. 2인용 치느라고. 제가 다음에 올 때 저거 갖고 오시면 저건 제가 혼자서 칠게. 기억할 수 있겠어? 아, 그건 뭐 우리 여기 있으니까. 혼자서는 힘들지. 대학교 들어가서 서클 동아리에서 이렇게 만났을 텐데 저희 신랑 인상이 어땠어요? 지금이랑 똑같았을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예상대로요.
한 개도 틀리지 않아.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요? 생각 그다음에 좋은 거야. 생김 좋은 거. 그다음에 뭐 한 똑같아. 한 개도 1도 안 변했어. 20대 얼굴이 지금 얼굴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중학교 3학년 때 얼굴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예, 중학교 얼굴입니다. 예. 그렇네. 그때 그 머나먼 다리라고 그 전쟁 영화 있거든요. 예. 그거를 선생님 몰래 보러 애들 데리고 갔어. 내가 이제 얼굴 마담하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통과했구나. 잽싸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태호야 막 이러는 거야. 딱 봤는데 우리 담임이야. 형님은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때가 더 이렇게 더 말랐어. 그때 느낌이 훨씬 더 말랐고 지금이 훨씬 더 보기 좋은데 그때는 그 큰 야상 있잖아요. 그거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딱 했는데 와 지금은 와 진짜 무슨 깡패인가.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날카롭잖아.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냥 촌 아저씨야. 통기타와 음악은 7, 80년대 대학생들의 필수품이자 낭만의 상징이었죠. 여섯 줄 안에서 놀아보자며 만난 청춘들의 인연도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태호 씨는 동아리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타 치고 싶어서? 기타를 치기보다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공부는 또 하기 싫으니까 아버지한테 살짝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네. 했다라는 게 그래서 신기해. 대학을 그러니까. 가자마자 노래를 하고 싶어서 동아리를 간 거야. 그렇지. 노래를 부를 데가 별로 없고 가르쳐줘 배울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맨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 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내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좋아했거든? 했거든? 좋아했는데 인간성도 필요 없고 뭐 저기 능력도 필요 없고 뭐 인간성은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기본 소양이야 그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눈이 높았구나. 당연하지. 그쪽은 어때야? 저기 저 노래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택 기준에 전혀 아니에요. 처음 들어갔구나. 처음 볼 때 노래 부르는지 뭐 어쩌는지 몰랐구나. 몰랐으니까. 첫 인상은 내가 잘생겨서 이제 스타트 끄는 거지. 에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이라며. 이렇게 그 서클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타 하나 들고 막 설레어 가면서 그렇지. 모이잖아. 내가 뭐 그냥 노래를 부르는 자체가 좋으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모임 한 12시부터 노래 부르가지고 다음날 12시까지 노래를 불러. 미쳤어. 자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막 처음에는 아예 나는 그냥 한 곡만 이러다 나중에는 안 시켜주고 자기 혼자 가서 한 곡만 나갈게. 그리고 신랑도 지금도 그래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제가 이렇게 먼발치에서 봐도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이 사람이. 응. 형, 내가 형 깜짝 놀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갖고 온 게 있어. 정말 형 이거 아 닦은 거야. 닦은데 안 닦여. 한번 봐봐. 아니 나 묵시 가길래 먹는 건 줄 알았더니. 한번 봐봐. 와. 야 우리 주말 공연 다 반프레시야 공연한 거. 너무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야? 40년이 다 돼놨고요, 형. 주말공연 싱어롱. 우리한테는 무슨 노래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남의 고향, 예. 남의 고향 한번 불러보자, 오래간만에. 예. 아, 좋은 것 같아. 원, 투, 쓰리. 한 사람이 울고 있어 무엇이 슬픈가요? 목마른 도시의 별을 보며 가늘게 그르기요. 좋다.
오랜만에 다시 뭉쳤는데 한 곡으로 이 밤을 끝내기엔 아쉽죠.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태호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 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내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안 잊혀지겠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나의 1호팬. 네. 항상 좋아해 주시니까 고맙죠. 근데 정말 막 미울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막 미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노래를 옆에서 부르고 있으면 갑자기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 항상 노래하는 모습에 예, 거기에서 제가 또 위로도 받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노래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서 같이 옆에서 또 행복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 음악은 나에게 에. 소중한 인연을 주셨고 또 우리 가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할애해줬고 그런 면에서 음악은 저에게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 뭐 하지?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거. 제가 살아가는 중에서 제일 힘드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를 함으로써 힘이 되죠. 네, 그런 것이 아마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 대단한 사랑. 나에게 오직 한 사람.